잠깐 쉬셨으면 한 번 더 해볼까요? 한 번 더 해볼까요? 어, 그만해야 될 것 같아. 저기 우리 저 의사 선생님도 지난번에 우리 저 동상이몽을 봤어요. 내가 이거 머리 땡기는 거 보고, 야 병대에서 이거 지독하구나 이러면서,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. 예. 어우 땀 난 거 봐. 이마에. 근데 실제로 진통이 올 때는 그 기간이 거의 한 1분이야. 아 진짜요? 그래프를 보면은 한 1, 2분 간격으로 계속 우리 산을 넘듯이. 실제는 그래. 예, 5초마다 진통이 오다가 좀 가라앉고 그 얘기. 5초 아프다가 5초 좀 골라 아프고. 원래. 출산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러니까.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. 아 이거 싫어. 그치 싫지. 30 들어갔어요. 30. 괜찮아. 아, 손 잡아줄까? 아 됐다. 아 뭐가? 아. 와. 참어. 호흡. 후. 오. 길게. 그래 우주를 생각해 우주를. 길게. 하늘을 봐 하늘을. 대체 우주를 생각해. 땀이 나네. 아 우리 땀 나네. 아 몸이 저렇게 되네 진짜. 그만큼 이제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. 땀이 안 나던 사람인데. 아니, 땀 다 났어. 90이야. 90이야? 대대 99. 이야. 그래서 옛날에 입에다가 뭐 이렇게 물렸나 봐요. 그래, 이해가 갔어, 이때 네. 처음. 왜냐면 이제 치아가 막 뒤틀리니까. 지금 거의 90까지 갔어요. 90까지. 네. 와. 저분도 땀을 흘리네. 아, 나는 옛날 때 우리 효광 씨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다. 머리 다 질 떨어질 것 같은데. 불안하지. 아 진짜 그런다더라고요. 진통이 가셨을 때 심호흡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대단한 얼굴입니다 지금. 진짜 얼굴. 땀으로 완전. 리얼이에요. 눈이 뒤집어졌네. 고생했어. 아팠어 진짜. 나 땀나는 거 처음 봤어. 아 너무 고통스러웠어. 진짜 잘 참으신 거 같아. 그래서 셋째는 생각이 있어? 아직도? 알았어. 셋째는 무덤 품만 하자.